안녕하세요, F8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J5, J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갤럭시 J5, J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시고요,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커버도 벗기신 다음에 지금 보시처럼 이게 분해가 조금 되어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기계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사가 풀려있고 배터리랑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나사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빼시면 되고, 일단은 배터리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유심,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유심하고 메모리는 꼭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사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판 커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뒷판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세요. 옆에 커버가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쪽에 달려있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단자하고 멘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 그다음에 LCD 단자, 진동 모터,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멘보드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어폰 단자, 그다음에 LCD,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보드를 분리를 하시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여기 검은색 나사가 하나 있죠. 그 나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빠지죠, 메인보드가. 와, 굉장히 얇고 길어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어폰 단자랑 여기 홈버튼 케이블이랑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것 같네요. 보시면 그렇죠. 홈버튼이 따로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어폰 단자랑 같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진동 모터, 그 다음에 수화 스피커 말고는 지금 별도로 부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수화 스피커는 이쪽에서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홈 밑으로 끼어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틈이 있죠. 여기 틈 사이로 집어넣어서 이 겉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 모터는 모터 쪽 이쪽을 먼저 들어 올려서 들어 올리니까 같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홈버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어폰 단자는 따로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액정을 뜯어내야 이쪽 홈버튼이랑 같이 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J5, J500에 대해서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